예, 공동체 하면 우리는 설레고 할 말이 많지요. 재방송도 김양재 목사의 공동체 고백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결혼 생활 때 힘든 것은 제가 공동체가 없어서 그래서 이혼 자살을 생각을 했었죠.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는 말은 정말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오늘은 이 세상의 대안인 성령의 공동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로지 경건 생활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세례 받고 제삼 받고 성령의 선물을 이제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성령이 회개를 하니까 이제 내가 안식일 안 지켜서 이런 벌 받았어. 예, 이런 회개가 아니고 그냥 성령의 선물 받으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이사야처럼 이제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이제 회개를 하게 됐어요. 예.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성령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의 원형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탄생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처럼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이 재창조된 성령의 공동체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누가는 그들이 말씀의 공동체에 접붙여진 이후에도 어떻게 공동체에서 양육을 받으며 자라갔는지를 설명합니다. 42절에요. 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그래서 첫째로 네 가지로 보겠는데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힘쓴 게 아니라 힘쓰다의 이 헬라어 동사는 스스로 무엇에 헌신하다 뜻에 지속적이고 집착적인 이 동작을 나타내는 이제 미완료 시제라고 할 수 있죠.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힘쓰다가 맨 앞에 원문에는 맨 앞에 쓰여서 이제 가르침 성도의 교제 성찬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이 힘쓰다에 다 걸려서 모두 연결이 됩니다. 예, 기도만 힘쓴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알지만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이 구속사로 꿰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라는 헬라어 표현은 또 이제 원어로 보면 이게 말발굽으로 가슴을 내리치는 고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말발굽으로. 그러니까 회개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가슴이 막 아픈 거. 이제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아픔이 오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살고 싶은 거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 살고 싶은 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막 받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먼저 구속사의 말씀을 받은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나갔지만은 이 말을 듣고 찔렸으니까 그 열두 제자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은 마음이 그냥 자발적으로 들었어요. 이제 보통 생각하면 사도들도 나도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가 배울 필요가 뭐가 있나 이럴 수 있지만은 그들은 공부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한 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의 설교로 가르침 받는 것은 출발이 다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반주하고 부흥회도 가고 또 학교 뭐 또 이제 교회 모두 춘계 축에 부흥회가 있고 전 학교에서 클라스 채플도 있고 성경 시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가르침 받는 구조 속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성경 시험을 이렇게 100점을 받았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암송한 것들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몸에 익혀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성령을 받지 못해도 어려서 교회 가고 큐티하고 말씀 보고 암송하는 것들은 지금 보면 너무 필요한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또 종교부장한 기억도 있더라고요. 예, 만세전부터 택자 맞습니다. 예, 생각도 안 나는 종교부장이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 요지는
아이들은 주님도 모르는데 교회하고 교회 오고 큐티 오면 뭐예요? 자리만 앉아서 차지하고 있는데 핸드폰이나 하고 있고 예, 이런 분이 있다면 그래도 몸이 기억하는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구조에 있는 거는 지나고 나서 보면 최고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에 저 또한 믿음이 너무 미약했지만은 제가 죽고 싶어도 교회를 떠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저처럼 성경 시험 보는 학교에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저 큐티할 때 한 구절씩 암송을 좀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안 돼도 아이들은 기억력이 좋거든요. 예, 잘 외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도 못 외우는 걸 몰라 애들 보고 외우라고 우리 저도 못 외워요. 예, 그러니까 근데 아이들은 온몸으로 받아들이니까 하루에 한 절씩 외우라 그러면은 아, 또 그것도 애들은 또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죠? 이제 가르침만 받다가 이제는 성도 여러분이 복음을 잘 전하도록 가르칠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만 주인공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가르쳐야 할 일이 너무도 많은 교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또 평신도들이 유명하게 되어서 곳곳에 이제 나가서 전해야 될 일도 있고 성령 공동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꽤는 목장과 1대1 띵크 양육을 통해서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한결같이 모두 배우고 가르치고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순수성을 유지한 그런 이제 비결이 좀 있는데요. 예, 가르침의 내용이 성령의 역사로 똑같았기 때문인데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그랬는데 사도에는 복수고 가르침은 단수예요. 원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수천 명의 이제 신도들에게 사도가 복수니까 열두 사도가 다 가르쳤다는 것이고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 예, 그 분만 우리 베드로 설교 저기 말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뭐 구원사역 이것만 이제 복음만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이제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제 정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한 게 예수님이 왜 세리와 먹고 마시는가 이런 거 예. 예. 그리고 너희들은 거짓 아비마귀에게서 났다고 하니까 이제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잡아 죽이는 데만 쓰는 거지 죽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이 성경 공부에 이렇게 있어도 자기가 이렇게 죄와 의의와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늘 자기는 옳고 남은 틀렸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늘 자기는 옳고 남은 틀렸어요. 성경 공부를 예, 매 수십 년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은 아까도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가 다시 살아나신가 이렇게 높아지신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예, 그리스도만이 이제 구원의 근거가 되고 그리고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계속 지금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가 울려 퍼지는 곳 이런 곳에 참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문제를 생각하면 거기 구원의 문제가 있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걸 배우고 가르치면은 그냥 다른 인생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시간과 공간과 사람과 이런 사건과 역사와 생사를 배우죠. 그런 것들이 오고 가니까요. 근데 진정한 배움이란 이제 그런 문제에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듣는 작업과 깨닫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오고 가는 우리 인생사 속에서 그래서 잘 듣고 깨달으면 그 적용은 결과를 기뻐하면서 세상의 시각에서 유턴하는 거죠. 이게 가장 좋은 가르침과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와도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고 듣는 거가 최고의 가르침이고 최고의 배움인데요. 그러니까 성숙할수록 그러므로 어디를 가거나 만나거나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늘에서만 놀아야 잘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이 중심이 되다 보면은 사실 너무 바빠요.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쓰니 할 수도 없었지만은 주일 수요일 목장에서 가르침 받고 또 큐티로 개인 예배로 가르침 받고 예, 또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제 우리도 교회는 부흥회도 특새도 성경 공부도 따로 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초신자도 다 같이 큐티를 하면서 이제 오게 되니까 가르침 받는 구조 속에서 사실 잘 정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르침이 십자가이면 이건 굉장히 그 교회가 굉장히 그 힘든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생명의 문은 좁은 길이고 사망의 문은 넓은 길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이 십자가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 사건에서 승리를 하게 돼 있어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르침을 잘 받고 있습니까?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예, 경건한 생활 두 번째는 이제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어지는 성도의 교제는 아주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는 그런 교회의 중요한 이렇게 요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의 교제는 정신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교제이기도 하는데요. 교제에 해당하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인데 실제적으로 그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사귀다 예, 의미로 번역됐고 로마서 15장 26절에는 헌금의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육적인 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렇게 정신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 또 육적인 교제, 물질적인 그 교제가 서로 되었어요. 우리 교회 목장은 이 교제의 장이 활발하게 펼쳐지는 곳인데요. 가르침을 활발하게 나누고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얘기를 하고 싶은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장이 마련되면 그것만도 너무 좋은데 말이죠. 여기에 이 십자가의 가르침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제 조금 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은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균형을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현수막이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밸런스드 라이프라고 이제 판교에 현수막에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균형을 잡기가 진짜 어려워요. 자, 경건한 생활 세 번째는 떡을 뗐어요. 성찬이죠. 성찬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몸이고 보혈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들 교회는 휘문의 특수한 상황으로 이제 1년에 한 번 성찬식을 하지만은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애찬을 겸한 성찬식을 했어요. 공동체 형제들 가운데 가난하여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떡을 떼면은 이 성경에서는 성찬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용어예요. 근데 매주 목장에서 나누는 이 식탁 교제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저는 이제 애찬, 성찬이 아닐까 합니다. 이거를요 억지로 했다면 진즉 없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그것을 이제 기념하는 거라고 이제 그랬잖아요.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경건한 생활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기도 원문에 보면 기도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는 개인 기도, 공동 기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기도하다는 이 동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감정이나 직감이 아니라 이 기도는 말씀을 따라 하는 걸 알려줘요. 예, 그러니까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은 삶을 오픈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들 교회 오시는 이제 강사님들이 기도 제목만 봐도 맨날 놀라세요. 여기 막 그냥 뭐 이혼을 막아주세요. 구치소에 가는데 구원이 되도록 뭐 이런 거. 또 아이가 학폭위에 뭐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기도 제목에 내놓을 수가 있냐고 그 기도 제목만 보시고도 이렇게 은혜를 아니 정말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르침에 따라서 교제를 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이 보혈의 공동체가 되면 이 기도 제목 나누는 것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예. 오픈을 하게 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없이 기도했다가는 삼천포로 빠진다는 거죠. 그래야지 나를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굴복시키는 이게 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기도 제목도 또 올라왔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마음속에 미움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속에 너무 미움이 많아서 힘이 들어서 예수님 안 믿고 못 견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좀 빼드리고 싶은데 돌아서면 날 향한 사랑을 의심하고 까먹어요. 지능의 문제가 아닐까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수업 시간에 듣고도 모르면 선생님이 안 듣고 뭐 했냐고 말하잖아요. 근데 듣고 1분 안에 까먹는 것도 사실 가능하대요. 예. 저 하나님 사랑 기억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시고요. 혹시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대답하시면 예, 성격이 급한 성도니까 때를 좀 당겨달라고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예. 이런 기도 제목도 또 올라왔네요. 이와 같이 말씀 안에서 예, 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다 나누는 거죠. 뭐 교제와 성찬과 기도를 하는 것이 예, 초대교회 경건 생활이었고 3천 명이 더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도 혼란이 없이 예, 말씀과 지도력이 확고히 서 있으니까 질서정연하게 예, 그 사도들의 이제 가르침 받아서 교제하고 떡대고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예. 그 사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 우리들 교회가 평안한 것은 이 순서대로 지금 했기 때문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용해 보세요. 자, 사도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예, 또 떡을 떼며 기도 중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은 잘 됩니까? 이렇게 경건 생활을 지속적으로 힘쓰게 되면 두 번째는 기사와 표적의 공동체가 됩니다.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제 여기서 두려워하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바로 다음 절 44절에 나오는 믿는 사람과 대조되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제 가리켜요. 예.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런 이제 부흥과 기사와 표적들을 보면서 그냥 갖게 되는 예, 그 영적인 어떤 두려움, 와 대단하다 하는 예, 그러니까 사람에게 정죄감과 두려움을 주신 이 참된 성령의 공동체는 이런 영적 두려움이 이렇게 예, 전파가 돼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서 신령한 사건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신령한 사건이 뭡니까? 온갖 종류의 문제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갖 종류의 해결이 일어나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게 문제다 이 말이 예, 맞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어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문제가 축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럴 때마다 이 영적 진리인 말씀의 표적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가 그냥 잘 됐다 이런 거보다 진짜 기사는 내 현재 이유를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니까 이게 정말 놀라가지고 기사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표적이 되는 거잖아요. 한 집사님이 자기 목원을 나한테 소개했어요. 목사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굿보. 목사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는 저희 목장 아무개 집사님이 조선족이신데 아픈 남편으로 인해
자녀가 있는 중국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시기로 적용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 남편분이 뇌경색을 앓은 지 15년 됐고 거동만 겨우 했는데 최근에 왼쪽으로 완전히 마비가 이제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워있는 남편 대소변 받아내고 간호하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분이 아, 대소변 처리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소식 전할 힘도 없었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며 끝까지 기쁨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데 질서에 순종하며 잘 사는 것이 죽는 거라고 하시는데 잘 죽겠습니다 라고 음성 메시지를 보내 오셨다는 거예요. 우는 자에게 위로 아픈 자를 보듬어 주시는 이 성령님 설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적용이 가장 기사와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건데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요. 장차 이루어질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적용하는 사람이 항상 최고예요. 최고. 예. 그런데 이제 기사와 표적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큰 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구절 44절 5절이에요. 왜냐하면 예, 금세 이어지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이 나오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이제 통하는 유무상통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게 가르침 교제 기도 후에 나오는 적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으니 그랬는데 3천 명이 어떻게 또 다 함께 있겠어요. 예, 이게 좀 그런 거죠. 그러나 또 3천 명이 어떻게 또 다 모이겠습니까? 모일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이런데 이게 이제 가치관이 같으니까 다 함께 있어 이런 표현이 가능해요. 내 남편 내 아내가 가치관이 같지 않으면 평생을 살아도 함께 모여가 안 돼요. 근데 3천 명도 함께 모여가 돼요. 성령이 이 마음으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과 소망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가치관, 그러니까 말발굽이 이제 나를 꽉 치는 이런 아픔 가운데 있으면요, 나눠 쓰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목장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말발굽 고통이 있으니까 끊어지지 않고 목장 공동체를 하는 것이 바로 기사와 표적인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이 세상에 그래서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아까 이세벨을 보면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섬겼는데 그 끝에 돈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를 죽이라 하는 그 선지자는 또 죽임을 이제 당하죠. 그러므로 자기를 살리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일에 돈이란 가히 가공할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선포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때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세상에 돈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은 가정과 교회뿐인데 그런데 그 가정과 교회도 요새는 세상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유무상통한다고 하니까 이단이 나오고 공산주의가 나왔죠. 근데 이단이나 공산주의자나 다 강제적으로 이제 공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경우에 이제 초대교회와는 달리 개인의 자발성이 없는데 무조건 공유하고 구구화 하는 것들. 이제 이것이 이제 목표지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이 자발적인 뭐 사랑과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단도 공산주의도 실패했고 또 실패할 거예요. 근데 6.25 동란 직후에 이단들이 활개를 쳤어요. 예. 우리 엄마의 아는 이모 S 이모라는 분은 굉장히 많이 배운 분이고 돈도 있었는데 모든 걸 팔아서 그 당시 신앙촌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이런 초대교회를 본 만든다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팔아서 어디 들어가는 거. 우리는 또 그들이 만든 그 신앙촌 물건을 사서 썼어요. 얼마나 품질이 좋은지 몰라요. 아이러니합니다. 우린 분별이 안 돼요. 이단이 만든 물건도 이게 좋은 문 갖다가 써야 되나 안 써야 되나. 공산주의는 부한계층을 악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거 뺏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는 좋잖아요. 근데 간부들은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역사는 끊임없이 공산주의 몰락을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돈이라는 게 이제 나를 통과해서 누군가에게 가야 하는데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모습은 이거는 또 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성경에서는 이때만 나와요. 근데 우리가 6.25 동란 때 그렇게 다 팔고 들어갔듯이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전쟁 나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쉬워요. 그래서 이 힘든 때 이단이 판을 칩니다. 그리고 전쟁이 있다 그러면 유무상통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예. 그래서 그 종말론이 기승을 부릴 때는 항상 이 저기 뭐야 그 유무상통이 쉬워요. 그 초대교회 때도 그 시한부 종말론이 득세를 했는데요. 로마의 핍박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죠? 쉬웁니까? 쉽습니까? 그런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모델이 현대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적용해야 될 그 이제 모델로 이걸 문자적으로 제도화해서 이럴 수는 이제 없는 거지만은, 그러나 물질을 내려놓고 유무상통하는 모델이 성령의 공동체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한 것입니다. 후에 이 사람들이 지하 감옥에서 이때를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졌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3천여 명의 공동체가 갑자기 모였는데, 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에서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나그네가 다 모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이거 자고 먹고 하겠습니까? 그 집이 매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또 이제 음식은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때가 힘들 때인데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지난번에 여호사밧이 그냥 완전히 사면 초가에 몰렸는데 주여 해가지고 이제 구함을 받은 것처럼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게 가능했잖아요. 이때 전부 다 같이 모여서 이게 다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어서 이랬지만은 지상 공동체는 완전하지 않아서 이렇게 뜨거웠던 초대교회도 잠시 뒤에 보면은 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보면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칭찬을 받고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만 칭찬을 받고 나머지 다섯 교회는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 토하야 내치리라. 우리가 잠시 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조금만 편해지면은 전부 다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그 거짓된 종말론 그건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때도 임박한 종말론이지만 예수님이 이때 안 오셨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가장 확실한 것은 개인의 종말론인 거죠. 나는 죽어요. 이건 확실하잖아요. 이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주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유무상통이 좀 그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인의 종말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도 체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몇 프로쯤 될까요? 자, 성령의 공동체 세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46절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벌써 돌 이제 지났는데 우리 손녀딸이 아멘 해요. 여러분 몸으로 좀 가르치세요. 하여튼 음식 먹는 건 중요해요. 기사와 표적의 공동체가 되면 이제 모이기를 힘쓰게 되는데, 이게 모이기를 힘쓰는 거하고 교제잖아요. 그리고 떡을 떼는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42절에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반복을 하는데, 여기서 반복하는 게 아무리 말씀을 가르침 받아도 모여야 하고 떡을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합니다. 이게 성전에 주일날 모이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하지만 집에서 모이는 것도 기쁨으로, 이제 모이는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그냥 큰 모임 작은 모임이 저절로 잘 모여져서 이제 그 초대교회 원형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그냥 기뻐할 것이 없는 가운데도 예배가 기쁘니까 애찬을 나누는 것이 막 즐거운 거예요. 그동안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녔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았으니까 하는 일이 예수님 죽인 일이죠.
근데 처음으로 달려가고 싶은 예배 공동체가 생겼어요. 설레에서 너무 가고 싶은 곳이 교회가 됐어요, 지금. 예. 내 사모하는 공동체가 탄생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항상 설렘이 있고 매주일 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장 예배, 땡크 양육 찬양 기도 때마다 다 설렘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 속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경험하면 다시 살아나고 높아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이 땅에서 이제 보고 싶은 게 없어졌어요. 모든 것이 비교할 대상이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왕을 봤어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왕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본 게 성령의 선물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탈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탈출했다고 완전한가? 그렇지 않죠. 예. 근데 한 번은 탈출했어요. 그럼 한 번 탈출하면 부족해도 뒤로 돌아가지는 않아요. 예. 이게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선물을 받기 전에는 날마다 실수하고 물고기 또 잡으러 가고 세 번 부인하고 이랬잖아요. 복음서에서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까 회개하고 그 물세례 성령세례 이제 정말 그 다 받으면은요 이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뒤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탈출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너무 부족해 그때부터 걸어가는 게. 그래도 완전치 못해서 베드로도 바울한테 야단 맞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완전해서가 아니고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부족해도 돌아가지 않는 비결이 뭔가 하면은 한결같이 예배가 설레고 사모함이 넘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 목장을 이제 하는 거 설레서 하는 거. 예. 그러니까 회개가 참된 회개가 되니까 너무나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죄들이 많으니까 회개할 것들은 끝까지 있지만은 예. 그러니까 예배가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으로 맨날 회개를 해도 예배가 설렘이 없어. 이러면 아직도 회개가 안 된 거죠. 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참된 회개를 안 하니까 예배가 설렘이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배가 설렘이 되면 말씀으로 교제하니까 동창회 지연 학연 그거 사모하지 않게 돼요.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은 저야말로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인류를 위해 인생을 바쳤지만은 생각해보면 그땐 설렘이 없어요. 경쟁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가 20몇 년이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하던 거. 그러고 나서 지금 내가 50여 년을 더 가깝게 이렇게 지금 살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 설레면서 올 수 있는 공동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선물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쬐끔 인류를 경험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그 뭐 뇌의 5%라 그러잖아요. 근데 탈출하면 95%를 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말씀, 예배 이거를 몸이 기억하도록 해주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망하기 전에는 세상 모임도 끊기가 힘듭니다. 예, 망하지 않으면요 이거 다 못 끊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핍박은 참으로 선물입니다.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령 공동체가 가능했어요. 예, 이거는 정말 지상교회는 이루기가 힘든데 이런 모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설렘으로 예배를 오십니까? 습관적으로 오십니까? 아이 뭘 설레기까지 이제 이러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죠? 예. 네 번째, 성령의 공동체 네 번째는 날마다 구원을 더해가는 공동체입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 모이기를 힘쓰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굳은 일도 화나는 일도 그냥 우리가 가르침을 잘 받고 성령의 교제를 하게 되면은 그 예, 적용을 잘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슬픈데 아 그냥 남편 간호하러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칭송을 받겠어요 지금. 예, 갔으니까 적용을 했잖아.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내적인 충만은 외적 충만도 반드시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공동체에 접붙여진 자하고 홀로 신앙생활하는 자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말씀의 가르침만 받고 교제와 성찬과 기도가 없으면 표적과 기사가 안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정말 예, 이런 유무상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르침만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예, 혼자 가르침 받다가는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금세 신앙의 길에서 퇴보해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 접붙여지면은 이 부흥처럼 120명이 이제 3,000명이 더 왔잖아요. 예, 잘할 거예요. 생각, 마음, 습관, 언어 뭐 이런 인격들이 계속해서 자 이렇게 탈출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자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 십자가 가르침을 잘 받고 영육간의 교제를 잘하고 유무상통하면 저절로 등경 위에 불이 돼가지고 이렇게 비춰주는 삶이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빛을 따라서 오게 되고, 진짜 별 프로그램을 안 해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바로 이래요. 그러니까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적용을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선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이렇게 칭찬받았다고, 옛날 개혁한 글에는 칭찬받았다고 내가 예수만 믿으면, 가르침 받아서 교제 잘하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만 받는 게 아니고 이 3,000명의 사람이 믿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이게 주제가 아니고요. 예. 이 반드시요. 잠시 후에 베드로는 핍박을 받잖아요. 결국 베드로는 순교했어요. 모세 시대에도 예수님 죽이라고 두 살 아래 다 죽이는 시대에 살았어요. 그럼 다른 애들은 죽었는데 그럼 살아난 모세만 축복입니까? 예. 그리고 3,000명을 더하고 이제 5,000명을 더해도 스데반도 순교했어요. 성령의 역사는요 전하는 자, 듣는 자, 죽는 자에게까지 골고루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3,000명을 더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선물이고 순교도 핍박도 다 성령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들은 그냥 초대교회 사자밥이 되어가면서 313년 동안 이 초대교회의 영광을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 때문에 이런 또 모델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예수 믿으면서 항상 칭찬만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네. 예를 들어서 박집사를 보니까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싶어졌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도리 그렇게 얘기를 해요. 등경 위에 비치니까. 그런데 같이 박집사, 김집사, 이집사 놀다가 박집사만 적용을 잘하고 적용을 잘해서 간증대에 세워지면 지가 뭐라고 저기 나가서 간증해?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이간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똑같은 박집사인데 한 사람한테는 칭찬을 받고 한 사람한테는 조롱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인간이 지옥불에서 올라오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보면은 칭찬과 핍박을 골고루 받아야지 하나만 받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예, 하나만 받는 건 진짜가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성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 생명 걸고 믿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등경 위에 세운 빛이 되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을 또 뭐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교회는 그 안 믿는 사람이 편하게 다니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편하게 듣는 설교 한두 번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날마다 그런 설교를 하다 보면은 예,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가르침이 중요한 것처럼 예, 가르침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예,
아무런 적용할 거리가 생각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충돌이 일어나야 되고, 이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 막 싫고, 예, 막 그냥 띵크를 많이 해봐야 이제 되니까 이제 싫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 왜냐하면 가난하고 애통하고 뭐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한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벌써 듣기가 너무 싫잖아요. 누가 이런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찾는 이가 없는 이 좁은 길을 우리 가야 되고, 예, 교회는 생명 걸고 이 길을 걸어가도록 선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초대교회는 베드로의 성령 설교 이후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르침으로, 예수님만 가르침으로 이제 이렇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했잖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초대교회처럼 건물도 없고 주일에 모이고 주중에는 집에서 모이고, 그러니까 주일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다 이제 환란당하고 빚지고 온통 환자들이 모이니까 늘 루물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많아서 저절로 성령의 공동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장에서 떡을 떼는 것도 끊어지지 않고, 예. 그래서 목장도 70-80% 이상 모이고, 그러니까 유무상통까지는 안 가는데 목장 음식을 아까워하지는 않는 것 같은 이런 걸 유무상통으로 내가 봐주기로 이제 결정을 하지만은, 예, 그렇게 좋아했던 우리가 밥하기 싫어서 지금 목장이 안 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예.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는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설교의 대상을 초신자로 놓는가 또 뭐 놓는가 이러는데, 저는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사실 초신자는 날마다 와도 못 알아들어요. 예. 그러니까 초신자들만 위해서 하면은 몇십 년이 지나도 결국은 초신자 수준이 될 건데, 근데 그 십자가의 가르침이라는 게 학력이 없어서 못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듣기 싫은 이 가르침을 계속 하다 보니까 다른 거 안 해도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한다고 오늘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도장을 이거 찍어주셨고, 예, 그렇게 해서 예, 이렇게 이제 교회는 교회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예, 이제 우리도 교회도 벌써 커져가지고 이런 목장이 싫어지는 사람도 생기고, 그 다음에 예배가 설렘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겨울이고 여름이고 놀아야 되고 쉬어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목장에 그 밥하는 것도 이제 아깝고 뭐 이런 분들이 생기는데, 그게 뭐 이 수준으로 이렇게 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지만은, 예, 그럴수록에 강력한 십자가 가르침이 선포되어서 오늘도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은 얼마나 싫어요. 지금 막 찔려가지고 말발굽이 내 가슴을 지금 막 치고 있는 거야. 그냥 듣기가 싫어. 맨날 잘한다 잘한다 우리 목자님들 최고다 최고다 이래야 되겠는데, 내가 오기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예, 근데 싫죠? 예. 그래서 교회는 힘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들이 죽었다가 못할 그 적용을 하니까, 예, 목장에서도 등경 위에 빛나고 집에서도 이렇게 등경 위에 빛나고 이게 저기 막 직장에 가서도 등경 위에 빛나니까 그 빛을 따라서 다 그 빛을 비추려고 지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더하게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는 거예요. 적용하고 간증 하나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아까도 고아원에 살았지만은 그런 얘기 누가 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등경이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저는 이제부터 굉장히 힘들게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 예. 이래야 성령의 공동체는 위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설렘이 있고 좁은 길이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이런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분이신데요. 만약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목장이 정체되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 나와
공동체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게 돈이 아까워서 목장하기가 싫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회개가 아직 안 되기 때문이고, 또 나의 종말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되니까. 예. 그러니까 붙어만 있으면 축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후회는 알리라. 그래도 억지로라도 몸이 기억하도록 나와서 앉아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공동체 고백이에요. 성경보다 노래 가사를 외우고 찬양보다 유행가를 더 잘 부르며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사기와 부도를 맞고 일순간 빚쟁이가 되고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고난은 심해졌어요. 그래서 동창도 사회 친구도 다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진리잖아요. 망했으니까 끊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인간의 힘으로 끊을 것 같아요? 못 끊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핍박이 참 축복이죠. 어느 날 말씀 시편 뭐 생각이 나가지고, 아 내가 지금 돈 벌기 위해서 예배를 소홀히 했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이기적인 삶을 산 것이 깨달아져가지고 이제 좀 이제 각종 봉사를 이제 했다는 거예요. 양육을 받으면서 말씀이 들려서 내가 죄를 모르고 심판을 가볍게 여기고 지은 죄를 알게 되었고, 이제 부목자가 되어서 이제 아들을 데려오려고 5년이나 설득했지만은 나보다 더 고집이 센 아들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왜 아버지 마음대로 나까지 마음대로 하시려느냐 하며 요지부동이고, 저에게 난 아버지를 생물학적 아버지로밖에 여기지 않아요 하는 이 말을 듣고 하늘이 무너져 내린 것 같고 화도 안 나고 자존심이 땅에 떨어진 그 말 앞에 이때다 싶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난 더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생물학적 존재다. 그러나 바트 아직 살아있는 아비니까 오늘 너희에게 나의 유언을 하겠다. 살면서 생각나겠지 하면서 김양재 목사님께서 하시는 큐티를 너희도 평생 하기 바란다, 이것이 내 유언이다 하며 가족 앞에서 울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유언을 했대요. 예, 큐티를 평생 하라고. 이후에 아들이 우리들 교회에 등록하고 7년이 되는 올해 3월 아들 결혼 때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 결혼 간증으로 많은 하객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나는 아버지를 생물학적 아버지로밖에 여기지 않습니다라는 기념비적인 이 말과 나의 죄패를 나누었고, 죄인인 나는 이 말을 들어도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들이 철저히 무시해준 말을 들어도 죄인으로 심판받는 것보다 기쁘게 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 복된 길을 찾은 것 같습니다. 아들이 무시를 해줬기 때문에 성령의 공동체에 속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결혼식에서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등경 위에 빛이 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가 올바른 아버지 노릇하는 사람이 요새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딴 사람들이 이게 약재료가 돼서 다들 깨우치는,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의 공동체에 속한, 정말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구원을 더하게 하는 이런 간증이 아닐까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령의 선물로 이렇게 성령의 공동체를 주셨다는 것,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확증을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십자가 가르침을 전하기도 받기도 참 너무 힘들지만은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는 일들이 많아서,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전하게 하셨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교제로 이어지며 보혈을 기념하는 성찬이 되며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경관 생활에 정말 힘쓰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쓰는 사도행전이 되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선물을 주셨지만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우리들 교회도 정말 이 지상교회가 완전하지 못해서 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아버지는 다 모든 모델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토하여 내치리라 하는 그 교회의 모습도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게 다 완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말발굽으로 내리치는 이런 아픔을 어찌 알고 하면서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런 말씀으로 살아나야 하겠는데, 우리가 정말 종말이 이렇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며 성령의 공동체에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성경 말씀이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고 사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고 하오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날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몸이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이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런 십자가의 가르침을 그래도 우리가 정말 전하고 받고 듣고 하는 그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공동체를 우리가 맛보고 그것이 자녀 세대에 내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가 토하여 내치는 공동체는 되지 않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